할렐루야. 참 예수님. 아멘. 목소리가 너무 적으시네요. 아멘 소리가요. 예,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안디옥 성전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석하게 됐는데 이 준비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1일 날 금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사흘 금식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루를 했는데 하루를 못 견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문진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실 때 제 각시하고 둘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계탕을 먹고 나서 각시 하는 말이 우리 금식하세. 네, 금식하세.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금식해보세. 그리고 이제 수요 여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수요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드는 거예요. 저희 성전 뒷부분까지 사람이 막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이제 안수를 주신다고 그러길래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랬을 때 이거 물줄기가 하늘하고 계속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건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수요일 날 저녁부터 그랬거든요. 막 물줄기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듣기로는 우리 성전에서는 하늘하고 이렇게 연결이 통로가 있어가지고 기도가 바로 직방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2시 집회를 하는데 이거 눈을 감으면은 바다도 보이고요. 또 막 이렇게 폭포가 내리는데 폭포수들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예. 한없이 폭포수들이 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얀 이렇게 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좀 노랗고 그러는 것이 좀 부유물이죠. 더러운 거. 그게 막 둥둥 좀 떠날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폭포, 물줄기, 바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젯밤에도 이렇게 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제가 이렇게 뭐라 할까 구름이 싹 있는데 구름이 앞에 가려져 있다가 구름이 싹 밀려나면서 그래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예, 네, 파란 하늘도 보이고 이렇게 하늘에서 별들도 보이고 그래서 또 눈을 이렇게 감았을 때 그리고 뜨면은 뭐 그냥 모니터 보이고 이렇게 강대상 보이고 목사님 저쪽에 계시고 옆에서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고 참 이상하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또 가만히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있어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저한테는 엄청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고루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데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바치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2시 집회에 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으니까 이제 오늘 같은 데는 물도 막 보이기는 많이 보였어요. 폭포도 이 폭포가 내리면서 폭포 이렇게 싹 내리다가 꺾어지면서 여기서 금빛 폭포가 되는 거예요. 막 금빛이. 예. 네. 금빛이 폭포가 되고 또 이렇게 조금 가면서 이렇게 떠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눈 감고 있으면은 이렇게 앞이 샥 열리면서
밤하늘이 보이면서 거기서 별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이제 제 각시한테 어이 내가 이러이러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니까는 아 그것은 이제 목사님한테 우리 이문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옆에 계신 분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까지 서서 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도 지금까지는 제가 죄인이어서 아마 저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려고 그러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화가 잠깐 와서 제가 통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속 폭포수가 보이고 물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 물은 환상이든 꿈이든 물이 보이면 강이든 바다든 샘물이든 물이 보이면 이제 그런 모든 물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물이 이제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깨끗한 물 속에 이렇게 노랗고 그 이제 뭐 배설물 그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물 속에 깊이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가 사실 쓰레기보다 뭐 배설물보다 더 더럽죠. 이제 그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의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제 성도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고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요. 이제 이분이 파란 하늘이 보인다 그러면 영적으로 앞으로 파란 하늘처럼 영적으로 맑고 푸르고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 또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늘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할 때 또 하늘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분이 이제 한자가 세로로 쓰여진 아주 옛날 고전이죠. 그런 한자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였는데 그 한자로 쓰여진 책이 불에 막 타버렸다 이 환상을 봤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옛날 고전책이기 때문에 이 성도님의 어떤 그런 가계에 흐르는 어떤 조상적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뭐 습성이나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이렇게 다 태워주시나 보다. 이제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떤 가계에 흐르는 조상의 저주들이 있어요. 가계에 흐른 저주들이 있는데 이 저주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밤하늘의 별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환상이나 꿈에 별들이 보이는 것은 아 나를 통해서 별을 영혼으로 봐야 되거든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에게 이 별들을 보여주신 것은 제가 볼 때에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안디옥 교회로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폭포수가 계속 내린다. 근데 빗방울이 몸에 빗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집사님 앞으로 빗방울이 오는 막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이 물 색깔이 아니고 황금빛이 나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떤 그런 삶의 형편이나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에 이제 금을 보게 되면 금을 보고 금빛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실 때에 또 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신 물질의 축복, 물건을 주시려고 할 때 이 금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성도님 가정에 뭔가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 플러스 물건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에게 이런 환상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아직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아주 확고한 믿음을 부어주시려고 이분에게 또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우리의 모든 육체에 이렇게 부어 주셔 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만 아니 성경을 읽기로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또 영안을 열어서 또 환상을 보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 특히 여자분들은 꿈을 잘 꾸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잡꿈, 좀 세상 꿈, 뭐 쉽게 표현한 개꿈이라든 그런 쓸데없는 꿈들을 막 꾸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꿈을 꿔도 영꿈을 꾸게 돼요. 영꿈. 영꿈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영꿈을 통해서 어떤 사역의 인도함을 그동안 많이 주셨고 오늘 저분은 이게 금빛 나는 뭐 그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이 금빛으로 비쳤다 그러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성경 10독할 때 처음에 1독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제가 딱 꿨는데 어떤 흰옷 입은 분이 막 나타나셔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석함을 똑같은 보석함을 두 개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 제가 그 보석함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석함을 열어보니까 정금이 금이 그 보석함에 가득 들어있는 이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믿음과 또 이렇게 물건을 주시는 이거를 한 일곱 여덟 번을 제가 그 물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세월이 몇 년 이렇게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건물도 사게 하시고 뭐 집도 사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큰 물건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간증하신 성도님의 이야기나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길 원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3일 동안 오늘까지 안수기도를 사실 열심히 해드렸어요. 열심히 해드렸는데 안수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간 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과 등으로 기도할 때 불이 쑥쑥 들어가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아주 많이 이렇게 제가 경험을 제가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막 뜨거움을 이제 많이 이렇게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으심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